케이스의 미학이란 정말 쉽지 않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케이스의 의미는 다른 놈들 다 필요 없어. 나는 너만 있으면 돼.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저 이번 영상 정말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제 친구들도 최근에 아이폰 14 사전 예약하고 나서 너 또 케이스티파이랑 이벤트 언제 하냐, 요즘엔 예쁜 케이스 어떤 거 있냐고 막 추천해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를 15%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도 지원을 해드리고, 우리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사면 강화유리 또 많이 붙이시잖아요. 케이스티파이에서도 강화유리가 나오거든요. 이 케이스티파이 강화유리 제품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하고 이벤트를 같이 즐기면서 다양한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들 구경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케이스티파이는 워낙 힙쟁이들이 쓰는 케이스, 예쁘면서도 튼튼한 케이스로 유명한데요. 이게 디자인이 정말 다양하고 독특해서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딱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디자인 때문인지 댓글에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케이스는 예쁘기는 한데 이 가격이면 차라리 튼튼한 범퍼 케이스를 사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직접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를 써보신 분들은 딱 느끼시겠지만 아직 써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는 정말 예쁘게 생겼잖아요. 막 키치한 디자인에 힙쟁이들이 쓸 것 같은 그냥 예쁜 케이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케이스티파이는 러기드 케이스, 예쁜 것보다는 성능 위주로 튼튼하게 나온 케이스를 뜻하는 이 러기드 케이스 중에서도 정말 예쁘게 나온 러기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케이스티파이 를 처음 받았을 때 얘는 막 3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된다, 막 2.5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된다 이러길래 직접 던져봤거든요. 3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케이스에만 약간의 흠집이 생겼을 뿐 핸드폰은 아주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 보고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디자인 예쁘다고 성능이 별로일 것이다 이런 편견이라거나 저거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싼 거다 이런 편견들은 조금 버리시고 저의 설명을 조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임팩트 케이스가 기본적인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고, 옆면은 TPU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약간 부드러워요. 전 사실 하드 케이스를 좀 어려워하는 게 슉 미끄러져서 자꾸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TPU 소재여서 손에 잘 감기는 그런 특징이 있고, 뒷면은 PC 소재로 되어 있어서 엄청 단단하고 딱딱해요. 이건 진짜 만져보셔야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면이 디스플레이보다 1.6mm 정도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디스플레이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정면으로 떨어뜨렸을 때도 보호 효과가 있죠. 그리고 뒷면의 카메라 링도 역시 카메라 렌즈보다 높게 올라와 있어서 카메라 렌즈도 같이 보호를 해줍니다. 기존에도 내구성이 좋았던 임팩트 케이스가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충격 흡수 소재가 나무 뿌리 모양에서 영감을 받아서 트위스터 모양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 오목볼록 오목볼록 볼록볼록한 이 패턴이 충격 흡수와 분산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에코샷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로 보호성은 20% 향상되고 2.5m 높이에서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제일 자주 썼던 케이스가 이 커스터마이징 된 투명한 주윤이라고 적혀있는 케이스, 요거를 많이 썼었는데 이번에는 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다른 새로운 색상이랑 모양이랑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직접 케이스티파이 홈페이지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해봤습니다. 자, 케이스티파이의 홈페이지를 가면 이렇게 위쪽에 커스텀 케이스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 케이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케이스를 만들 것이냐, 뭐 일단 아이폰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최근에 14 시리즈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디자인들도 있고 뭐 새롭게 이렇게
캐릭터나 그림 같은 게 들어간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번에는 색깔도 더 다양해지고 이렇게 폰트도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특히 이번에 이런 Y2K 스타일로 케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바운스 케이스, 맥세이프 호환 임팩트 케이스, 맥세이프 호환 울트라 임팩트 케이스, 맥세이프 호환 임팩트 케이스, 뭐 미러 케이스, 범퍼 케이스, 임팩트 케이스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 임팩트 케이스를 고르고 저는 이 키위 색상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예뻐요. 페리 퍼플이라고 퍼플이랑 블루의 좀 중간 정도 되는 색상이거든요. 그리고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진짜 색상이 다 예쁜 것 같아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나만의 스타일 선택하기에서 미니멀리스틱으로 하면 이렇게 원하는 문구를 적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키치하죠. 뭔가 옆에다가 이렇게 나비나 반짝이나 하트나 이런 거를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니멀리스틱 말고 프린트로 하게 되면 이렇게 폰트도 정할 수 있고 Y2K 스타일로 해서 곰돌이, 나비, 하트 이런 거 중에서 고를 수도 있고 문구도 이렇게 쓰고 보라색, 초록색, 핑크색, 하늘색 요렇게 투톤으로도 할 수 있어요. 보라, 하늘, 핑크, 분홍 요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게 바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케이스티파이 홈페이지 딱 가시면 디자인이 정말 수도 없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선택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요즘 인기 많은 디자인들 특히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제품들은 제가 평소에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임팩트 케이스들로 골라가지고 왔어요. 먼저 좀 심플하고 모던한 시크한 느낌으로 착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디자인들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임팩트 케이스에 그냥 투명 색상으로 해서 여기다가 본인의 이니셜이나 인스타그램 아이디 이런 것들을 적어서 쓸 수 있는 케이스고요. 난 이번에 딥퍼플 색상을 샀는데 강조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딱 좋겠죠? 본연의 색상을 보여주면서 내 이름도 이렇게 새겨서 쓸 수 있는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살짝 보여드렸는데 키위 색상이에요. 이거 실물도 진짜 예쁘지 않나요? 완전 쨍한 연두색인데 옆면에서 보시면은 또 이렇게 펄이 들어가 있어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 그래서 엄청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빼면은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맥세이프 호환 임팩트 케이스예요. 호환 전용 제품이 아니어도 그냥 핸드폰 끼운 상태에서 맥세이프 충전기에 붙이면 충전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부착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살짝 불안불안한데 이렇게 맥세이프 호환 케이스를 쓰시면 맥세이프 없는 제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착 붙여서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제품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거울 셀카 많이 찍으시는 분들한테 딱 추천해주고 싶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걸로 거울 셀카 찍으면 이렇게 글씨가 보이거든요. Everything you can imagine is real. 네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된다. 이런 문구와 함께 거울 셀카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크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 블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가죽 케이스도 가지고 왔는데 얘는 임팩트 케이스는 아니고요. 가죽 케이스에도 이렇게 원하는 문구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되게 고급스럽죠?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스티파이가 아무래도 브랜드 밸류도 있고 가격대도 조금 있다 보니까 선물용으로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가죽 케이스가 진짜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캐주얼하게 어디에나 잘 어울릴 법한 케이스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딱 봐도 디자인들이 뭔가 힙해 보이면서도 이 정도면 내가 쉽게 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디자인들이죠. 일단은 이 티켓 디자인 같은 경우는 케이스티파이의 완전 베스트셀러예요. 제가 지금 플립에 쓰고 있는 것도 티켓 디자인이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주문하실 때 커스터마이징 하시면서 이 투명한 부분을 색깔이 있는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런 페리퍼플 색상으로도 바꿀 수 있고 아니면 키위 색상으로도 바꿀 수 있고 핑크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 취향에 맞게 한번 잘 바꿔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도 있어요. 곰돌이가 이렇게 세 마리가 있고 영어 문구들이 적혀있는 이런 케이스인데 뭔가 되게 모던한 느낌이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알파벳 적혀있는 케이스인데 되게 글씨체 보면은 예전에 광희 씨가 무한도전에서 두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섬에 버려지다니 약간 그런 그런 말투 생각나는 글씨체 아닌가요? 너무 귀여운 심플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XXXX 하트. 아, 케이스의 미학이란 정말 쉽지 않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케이스의 의미는 다른 놈들 다 필요 없어.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저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네요. 다시 잘 덮어둘게요. 이번에는 제 맘에 정말 쏙 드는 여러분 여사친 생일 선물, 여친 선물 참고하세요. 아 물론 이 취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취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에 또 체커보드 디자인이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거울 셀카가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핑크색 의상 입고 이렇게 거울 셀카 찍으면 그리고 좀 더 나는 시크한 스타일이 좋다, 모던한 스타일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패턴이 분명한 제품들이 거울 셀카가 잘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또 되게 귀엽게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여기는 또 하트가 4개네. 아까는 너밖에 없어였는데 여기는 하트가 4개. 네. 요즘 좀 좋아하시는 감성 빈티지 키치 요런 것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행복하신 분들을 위해서 커플템으로 쓸 수 있는 제품들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커플이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커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네. 그래서 커플들 중에서도 서로 이렇게 취향이 좀 다르신 분들 있잖아요. 완전 똑같은 케이스를 둘이 같이 써도 너무 좋지만 각자의 이름을 새긴 이런 케이스를 써도 좋겠지만 이제 커플용으로도 귀여운 캐릭터들 케이스도 있어요. 지금 요 다이노탱이라고 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던 캐릭터거든요. 쿼카 캐릭터예요. 요 다이노탱 제품도 매트한 블랙 색상에다가 이렇게 세 마리 그려져 있는 애가 있고 그냥 투명한 색상에다가 이렇게 여러 마리들이 막 팝콘 튀겨 먹고 있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뭔가 같은 듯 하지만 다른 이런 디자인으로 커플 케이스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공룡 그림이 있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아시나요? 그래서 막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내 강아지 잃어버렸다 이러면서 이제 강아지를 검색하는 I miss my dog이라는 제목의 제품이고요. 이것도 이제 공룡이 하늘로 타고 올라가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런 귀여운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케이스들을 커플로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와이. 자, 그리고 정말 정말 많은 요청에 힘입어서 케이스티파이에서 드디어 클리어 케이스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기존 임팩트 케이스에도 투명한 색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옆면까지 다 투명 완전 투명한 클리어 케이스를 출시했어요. 기존 임팩트 케이스가 나한테는 좀 두껍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슬림 클리어 케이스라고 합니다. 만져봤을 때 엄청 단단하고 튼튼한데 이게 의료용 등급의 PC 소재 케이스티파이의 UV 차단 기술을 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최대한 변색 없이 오랫도록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옆면을 보시면 아예 이런 하얀 보호재 같은 게 없고 그냥 투명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클리어 케이스도 지금 보시면 TPU 소재가 들어가 있거나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m 높이 낙하에서 보호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근데 진짜 단단하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케이스티파이 케이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몇 가지를 제가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티파이 케이스 무게는 어떤가요? 라고 제 친구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아무래도 좀 튼튼하게 나온 케이스고 안에 막 보호 소재도 덧대어져 있고 소재 자체도 엄청 단단하다 보니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들도 여러 가지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무게도 이 제품 라인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임팩트 케이스나 울트라 임팩트 케이스는 동일한 보호성을 제공하는 타사의 러기드 케이스에 비하면 케이스티파이
DJI 제품이 좀 더 얇고 가벼운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안에 충격 흡수 수제나 이런 것들이 내장되어 있는 만큼 좀 더 가볍고 슬림한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클리어 케이스가 어떨까 싶네요. 프린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프린팅은 잘 안 벗겨지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제가 이 제품도 지금 1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프린팅이 진짜 손톱으로 벅벅 긁어도 절대 안 벗겨집니다. 이런 제품들도 진짜 작정하고 막 칼로 빡빡 긁어내는 거 아닌 이상 웬만하면 안 긁히거든요. 제가 올해 쓴 제품 이것도 정말 처음에 왔던 그대로 멀쩡하게 다 박혀 있어요. 아무래도 저렴이 핸드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알콜 수압으로 막 문지르거나 그러면은 코팅들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다 벗겨져서 깨끗한 케이스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뭐 알콜 수압으로 빡빡빡 가도 막 손톱으로 벅벅 긁어도 전혀 벗겨지지 않습니다. 또 변색 가능성은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살짝 때가 탄 부분들이 있긴 한데 누렇게 된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케이스가 워낙 두툼해 보여서 그런지 무선 충전이 되는지 맥세이프 호환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게 맥세이프 충전기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붙이면 붙어요. 두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착 달라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 카메라링에다 이렇게 걸쳐두는 느낌으로 붙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맥세이프 충전도 되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맥세이프 충전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린 이런 맥세이프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들을 쓰시면 달라붙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맥세이프 충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케이스티파이에서 나오는 다양한 액세서리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액세서리들은 제대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서 제가 한번 오늘 자세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는 에어팟 프로 케이스인데요. 케이스티파이 제품들 보면 같은 디자인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 제가 쓰던 갤럭시 S22용 케이스인데 이 곰돌이 모양이랑 이렇게 세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에어팟이지만 그 다음에 폰스트랩도 이렇게 비즈로 되어 있는 폰스트랩이 있어요. 엄청 예쁘죠? 연예인분들이 많이 착용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맞는 구멍에 끼면 돼요. 밑에다 조그만한 이쪽에다 껴도 괜찮고 저는 이쪽이 나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해볼게요. 짜란, 이렇게 끼면 스트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손에다 걸고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스트랩도 엄청 종류가 다양해요.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는 스트랩도 있고 퍼플, 블루, 오렌지 색상도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스트랩을 사면 요런 게 같이 와요. 스트랩 카드라고 해서 요거를 이거 스트랩 카드를 케이스의 아랫부분 있죠? 여기도 로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로고 모양에 맞춰서 꺼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꼬다리가 생겨요. 밑에 꼬랑지가 생기면 이 스트랩에 있는 후크를 채워줘요. 이 후크도 뭐 얘는 골드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골드색끼리 이렇게 맞출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도 이렇게 달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맥세이프 카드 지갑도 케이스티파이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맥세이프 카드 지갑을 사용하시는 케이스에다가 자석으로 착 붙이면 되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맥세이프 호환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어쨌거나 붙기는 붙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밀린다는 거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맥세이프 호환이 되는 케이스에는 진짜 착 달라붙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거의 안 밀리거든요. 지금 있는 힘껏 밀고 있는데 안 밀리거든요. 그래서 꽤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살펴봤는데요. 케이스파이에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주셨어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입을 하시면 결제를 하실 때 자동으로 15% 할인을 받으시고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이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해서 저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저렴하게 케이스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인 이벤트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보시고 해시태그 주연 언더바 케이스티파이 요걸 포함해서 전화 케이스티파이를 향한 응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15분께 케이스티파이의 강화유리 제품을 증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 강화유리도 엄청 튼튼해서 40,000원에서 한 47,000원 정도 가격대가 되거든요. 요거 15분들께 선물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